gotta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우리 흥은 못 맞지? 우리 아이돌은 못 막지?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청순돌의 계보를 이을 분들이죠. 첫눈에 반해버린 첫사랑입니다. 05년생 동갑내기 7명이 한 팀이 되어 K-POP 역사상 최초의 동갑내기 그룹이 탄생했습니다. 과즈미가 팝팝, 청순미가 팝팝, 7인 7색의 매력이 팝팝 터지는 첫사랑은 못 막지? 오늘은요 첫사랑의 리더 수아, 꼬부기 두나, 복숭아, 서현과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유재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끝사랑이 되고 싶은 개그맨 유재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개인 인사가 좀 바뀌었네요. 네, 왜냐면 또 첫사랑이라서. 그럼요. 저는 또 끝사랑이 되고 싶은 마음에 그렇죠, 그렇죠. 살짝 바꿔봤습니다. 이제 끝사랑이라는 유명한 명곡이 있잖아요. 내 끝사랑. 떨리네요. 오랜만에 네, 노래를 하려니까. 네. 순간 제가 더 떨렸어요. 좀 연습 좀 할 걸 그랬어요. 깜짝이야. 네. 자, 끝사랑 아니고 첫사랑의 세 분을 모셨습니다.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둘, 셋. 첫눈에 반해버린 안녕하세요. 첫사랑입니다. 이거 인사 너무 좋아요.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입니다. 이거 맞아요. 너무 너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와, 이거 뭐 얼마 만에 만들어진 건가요? 은혼을 좀 하셨을 텐데. 아, 맞아요. 네. 이거는 한 2주? 아니요. 1주?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아, 저희가 이 이름이 만들어지고 난 후부터 예, 계속. 한 1년간 고민을 해서 우와 진짜 네. 이 인사를 1년 동안 근데 이용해? 이게 사실 저희가 첫 번째로 던진 거였어요. 그냥 첫눈에 반해버린 어때? 그쵸. 이랬는데 맞아요. 이제 그 이후에 한 100개 정도의 100개요? 이름이 이제 앞에 인사법이 나왔다가 돌고 돌다가 첫눈에 반해버린으로 하자. 아, 네. 이게 중간고사 볼 때도 사실 처음에 했다가 바꾸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첫 느낌으로 가야 돼요. 이게 느낌이 첫 느낌이 좋았기 때문에 1년을 돌고 돌아. 근데 이 인사법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 너무 인상적이었고 맞아요. 감사합니다. 첫사랑 세 분인데요. 예, 우리 리더부터 개인 인사 카메라 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사랑의 리더 수아입니다. 서현 씨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첫사랑의 인간 강아지 서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사랑의 아기 토끼 두나입니다. 와, 아기 토끼.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과 오늘 금주 인기가요 톱10을 함께 할 텐데 데뷔한 지가 한 네, 그렇죠? 딱 한 달이 됐어요.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언제 좀 실감이 나요? 내가 데뷔했구나. 저는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서현 씨. 제가 이제 울산에서 네. 이제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네. 무대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오마이걸 선배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딱 제가 오마이걸 선배님 덕분에 캐스팅이 되었다고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직접 이제 감히. 아, 근데 네. 직접 얘기를 전달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아니요, 전달 직접 얘기를 전달 못 드렸는데 네. 대신 제가 인사를 네. 했거든요. 저희가 단체로. 네. 그때 심장이 너무 찌릿찌릿했어요. 그럴 때 실감을 하죠. 내가 네. 드디어 데뷔를 했구나. 맞아요. 아, 그래도 네.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네, 근데 승희 선배님께서 네. 이제 왜 앞에 나와 계세요 하고서 막 문도 말고 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아 인사하려고 나와 있습니다 했는데 너무 기워해 주셨어요. 예, 승희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울산에서 네, 이렇게 맞아요. 또 멀리서 또 올라온 친구예요. 그리고 수아 씨는 언제 실감이 좀 납니까? 저는 첫 번째 팬사인회 했을 때 실감이 났던 것 같아요. 팬들 보니까 원래, 네, 일주일 동안 음악방송을 하면서도 아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몰랐는데 이제 팬들이 정말 수아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예. 아 실감이 이제 났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데뷔한 거죠. 네. 예, 두나 씨는 언제? 저는 이제 출근길 같은 것도 찍잖아요. 예. 그때 저희를 좋아해주시는 팬분들이 저를 찍는다는 것 자체가 와 이게 진짜
이제 데뷔했구나 네. 실감 나는 아니, 것 같았어요. 오늘도 저 오는데 제 앞에 계셨거든요. 팬분들이 어, 첫사랑 여기 와주세요 누나야 막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어, 많았어요. 네, 굉장히 팬분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세 분이 주인공이라서 2015년 2005년생이잖아요. 네, 네. 어, 그래서 참 그게 신기한 게 보통은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고 막내도 있고 이런데 여기 제가 프로필을 보니까 모두가 7명이 다 친구인 거예요. 와, 맞습니다. 그래서 최초예요. 유일무이한. 없습니다. 그런 걸그룹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다 친구들이라서 저희가 어, 동갑내기 가수들은 누가 있는지 오. 10년 후 10년 전인가요? 2005년? 10년 후죠. 예, 10년 네. 후 2015년에는 어떤 음악들이 사랑을 받았는지 아.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노래부터 시작할게요. 어, 안무를 다 아시네요. 네. 네. 사랑스러움을 의인화한 그룹 러블리즈의 히트곡 아츄가 2015년 노래 7위 차지했습니다. 러블리즈 아츄 흐르고 있습니다. 이 러블리즈의 청순한 그런 느낌이 또 첫사랑에게도 있어요. 정말요? 네, 아주 러블리한 그 느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수 윤상씨가 러블리즈의 프로듀싱을 맡기도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첫사랑 소속사에 윤상씨가 속해 있더라고요. 네. 어, 그래서 혹시 해준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으신지.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저희를 보시고 와 정말 아기들이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막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은 무조건 결실을 맺는 날이 올 거라고 응원을 정말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덕분에 열심히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응원이 큰 힘이 되죠. 네. 예. 우리 러블리즈 미주 씨는 학창 시절에 옥천 얼짱이었대요. 아, 유명했대요. 맞아요. 그래서 세 분은 학창 시절에 우리 준하 씨는 어떤 학생이었는지. 저는 나름 약간 운동을 좀 네. 좋아하는 친구였던 것 네. 같아요. 전 초등학교 때도 약간 풋살부. 오, 우와. 네 그런 거 했었고. 예. 풋살이요? 네, 우와. 전 체육. 들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나중에 또 아육대 나가시면 또 큰 활약을 하시겠네요. 와. 사실 저희 팀 멤버의 금이가 예. 되게 운동 잘해서 예. 그냥 저는 금이에 비하면 못하지 아. 생각해서 말을 잘 안 했었는데 아, 근데 금이 두나 아, 두 분 추천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아육대 말고도 지금 SBS에서 축구 예능 있잖아요. 그렇죠. 오, 그런 맞아요. 거 어때요? 축구 예능 같은 거. 어, 정말 좋지만 저는 그 정도 실력은 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 오디션의 기회가 있다 한번 정도는 아, 네. 가볼 수 있죠. 너무 영광이죠. 다치지 않는 선에서. 네. 네. 풋살을 했던 학생이었군요. 네. 예. 그리고 우리 수아 씨는 어떤 학생이었나요? 저는 아무래도 학교 학생 때부터 제가 춤추는 걸 좋아했어서 항상 장기자랑이나 네. 축제 때 항상 전 춤을 췄었거든요. 아, 그럼 그때는 어떤 거 연습했었어요? 초등학생 때? 초등학생 때는 누구 거 했어요? 아무래도 그때는 딱 레드벨벳 선배님 아~ 완전 뭐 해피니스 이런 네, 거요? 네 맞아요. 해피니스나 빨간맛 빨간맛 이런 거 아~ 많이 했었어요. 너무 귀엽겠다. 빨간맛 빨간맛이었구나. 네네 춤추고 네. 저희 때는 보아씨의 넘버원이 또 장기자랑 아~ 주제곡이었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많이 바뀌었죠. 많이 네. 바뀌었죠. 우리 사연씨는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아, 저는 성격이 굉장히 밝고 활발한 친구여가지고 학교에서 약간 말 많은 친구로 유명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수다 좋아하고 네 수다 떠는 거 좋아. 오락부장 예 맞아요. 제가 또 방송부여가지고 네. 방송부에서 엄청 말 많고 약간 아~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DJ도 약간 조금은 이렇게 멘트를 어, 해보신 적 있겠네요. 네 맞아요. 제가 방송부에서 이거 띵동댕동 네. 이런 거 말하는 역할이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아니 오늘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계속해서 2005년생 가수 7위 공개합니다. 와다다 달려가고 싶은 상큼함을 가진 케플러의 비타민 막내 강예서가 2005년생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왔다왔다 케플러입니다. 케플러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성된 팀이잖아요. 그래서 세 분의 캐스팅 과정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앞서서 오마이걸 이야기 잠깐 나왔잖아요. 사실 오마이걸 때문에 데뷔해도 가은이 아니다. 예, 좀 자세하게 디테일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제 친구가 오마이걸 선배님이 굉장히 강팬이었는데 예. 제가 친구 따라서 오마이걸 선배님 보러 청신호 수련관에 갔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오마이걸 선배님 보러 가서 대기를 하다가 예. 이제 캐스팅을 받아가지고 와. 진짜 와. 친구 아니었으면 또 못할 네, 뻔했고 맞아요. 그 친구랑 아직까지 연락하고 있는데 예. 제가 항상 고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연예인이 안 됐죠? 네, 그 친구는 그냥 팬이어서 갔는데 그러니까 인연이 또 그렇게 이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 아, 그리고 두 분은 어떻게, 두나 씨는 어떻게 데뷔하시게 된 거예요? 아, 저는 이제 아이돌 분들 직캠 보는 거 굉장히 좋아했는데 우연히 이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원영 선배님 직캠을 보다가 그 롤모델이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예, 예. 굉장히 아이돌에 대해 관심이 생겼었어요. 예. 근데 딱 마침 제가 운영하던 약간 인 SNS 계정에서 네. 이제 캐스팅 제의가 들어와서 네, 운이 좋게 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번에 네. 그래서 음악 방송하면서 장원영 씨 실제로 봤잖아요. 200대, 네. 아니 그때 마음이 네. 어땠어요? 인터뷰 하고 할 때. 제가 이제 아 틀리면 안 된다. 네. 잘하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다. 네. 그래서 갔는데 너무 예쁘신 거예요. 네. 너무 인형 같으셔서 네. 사실 다 까먹고 하던 기억. 맞아요. 근데 너무 미인을 보면 기억을 잃는다는 예, 것처럼 진짜 새하얘지더라고요. 예. 아, 새하얘졌어요. 네. 뭐 장원영 씨는 그럴 만한 미모죠. 맞아요. 근데 누군간 또 두나 씨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요. 정말 그럴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요. 예, 수아 씨는 어떻게 저는 춤 좋아하는 학생이었다가 맞아요. 저는 예. 유일하게 오디션 봤는데 예. 여기서 예. 6학년 때 네. 그때 제일 처음 본 오디션이었거든요. 예. 공개 오디션 봤는데 보자마자 이제 오 이러면서 갑자기 바로 원샷 원킬이네요. 네. 다음 날 바로 계약하러 오세요. 야. 이렇게. 우와, 다음 날 바로요? 네. 아,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그때 빨간 말 이런 거 연습 엄청 했을 텐데. 아, 그래서 그런 거 보여줬어요? 아니면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노래 원래는 춤만 준비해갔었는데 예. 갑자기 노래를 불러보라는 거예요. 뭐 그래서, 불렀어요? 그래서 아 그때 생각나는 게 엑소 선배님 예. 노래밖에 뭐였어요? 365라고. 와, 너무. 야, 근데 그 가사가 다 생각이 났어요? 네, 그냥 갑자기 불렀는데 네. 또 여자 노래를 다시 부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쵸. 또 김세정 선배님 꽃길도 꽃길. 부르고. 혹시 꽃길 지금 살짝 기억나세요? 가사 네. 생각나요? 예, 부탁드립니다. 뭐지? 세상이란 게 제법 춥네요. 당신의 안에서 살던 때보다 당장 계약서 가져오세요. 아, 계약서 가져오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 번 떨어진 연습생도 많은데 한 번에 이렇게 붙은 예, 재능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운이 좋았죠. 야 진짜 어제 369를 어떻게 생각을 해냈네. 그 급한 나중에 예 너무 재밌네요. 자 계속해서 2015년 노래 6위 공개합니다. 민초파든 반민초파든 이분들의 노래는 호불호 없이 좋아합니다. 해피니스 레드벨벳의 아이스크림 케이크가 2015년 노래 6위 차지했어요. 안무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네. 저도 이 곡 너무 좋아합니다. 아이스크림 케이크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05년생 가수 6위 공개합니다. 어떤 마음 몽울이 터지듯 떠톰이 부풀어 꽃잎이 열리듯 첫사랑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풋풋함, 설렘. 첫사랑의 노래를 들으면 설레고 퍼포먼스를 보면 풋풋합니다. 05년생 동갑내기로 이뤄진 그룹 첫사랑이 2005년생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첫사랑 흐르고 있습니다. 연습생 때 이제 연습할 때 이런 청순 컨셉으로 나올 걸 예상을 했나요? 아니면 어떤 거 상상하셨는지? 저희는 사실 연습생 때부터 되게 청량?
시원하고 그런 노래를 많이 했어가지고 네. 이제 이런 컨셉으로 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예상했었어요. 네, 그래서 별로 놀랍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지만 첫사랑이라고 이름을 들었을 때는 약간 놀랐다. 어땠어요? 왜 그룹 이름이 첫사랑이라고 하니까 너무 너무 보이니까 그래서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을 수 있죠. 아니 제가 특이했던 거는 어떻게 동갑내기 친구들로만 팀을 구성했는가. 맞아요. 보통 이제 리더가 있으면 막내하고 차이가 뭐 몇 살씩 나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동갑끼리 하니까 좋은 점은 뭡니까? 막내가 없잖아요 일단은. 네, 맞아요. 아무래도 동갑내기 친구들이다 보니까 서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점이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시대? 세대가 맞으니까 그렇네. 너 이거 알아? 그럼 당연히 알아서 약간 추석에 불량 싶은 얘기 그런 거 끝도 없이 이러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아니 그러면 리더를 수아 씨로 한 거는 네. 누가 뽑은 거예요? 팀원들이 뽑은 거예요? 팀원들이 뽑아준 건 아니고 이제 그냥 회사에서 아무래도 제가 연습생 때부터 사실 그냥 당연스럽게 리더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일단 수아가 리더고 이렇게 됐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네. 또 계속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두나 서현 씨가 보기에는 어떤 리더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너무 잘해주고 맞아, 있는 것 잘 같아요. 잘 챙겨주는 것 같아요. 네. 아, 저희가 동갑내기여서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거에 비해 너무 저희한테 너무 잘해줘서 너무 감사한 리더인 것 같아요. 감사한 리더. 네. 네. 아니 이번 활동하면서 좀 어려웠던 거 있었어요? 아 리더가 이게 좀 어렵구나 했던 거 있었어요? 일단 저희 애들이 다 말이 너무 많아서 네. 이제 집중을 시켜서 딱 이제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네. 안 되죠. 이게 막 이렇게 너무 요란스러워서 요란스러워요. 네, 그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아, 그럴 때는 어떻게 딱 이렇게 어떻게 집중하는 정말 정색을 해야 돼요. 네. 웃으면서 말하면은 애들이 안 듣기 때문에 그쵸. 얘들아 뭐이라니까? 이렇게 멋있어. 근데 지금 빡빡해지는데요? 근데 저렇게 안 하면 끌어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소녀시대 태연씨도 소녀시대가 너무 멤버들이 막 힘들었다고 목이 쉰다고 힘들어졌어요. 예, 그래서 여기 리더 잘 얘기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예. 앞으로 말 잘 들을게. 해야 돼. 제발 좀. 제발 좀. 진짜 마음이 남겼어요. 네, 리더들이 힘들어요 사실. 예. 그리고 뮤직비디오의 그 썸네일에 두나 씨가 맞아요. 본인 봤을 때 어머님 반응 좀 알려주세요. 어머님. 엄마는 이제 두나 너 좀 많이 나오네. 이렇게 근데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네. 또 이제 SNS 프로필도 저로 해주시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얼굴 딱 나왔을 때 너무 기분 좋았어요? 네 좋았지만 약간 부담이었어요? 약간 부담도 있었지만 약간 이거보다 더 잘 나온 거 많은데 이걸로 솔직하게 네. 그럼 이거 솔직한 마음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샷도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뮤직비디오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2015년 노래 5위 공개합니다. 파워 청순이라는 독보적인 수식어를 가진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이 2015년 노래 5위 차지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흐르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랬는데 시간을 달려서를 커버하셨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너무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청순도 있지만 파워도 있어서 청순 파워로 굉장히 큰 맞아요. 화제가 됐잖아요. 네. 아 진짜 대단해요. 연습 많이 했습니까? 네, 그쵸? 굉장히 많이 했죠. 워낙에 칼군무로 유명하신 선배님 분들이어서 그렇죠. 저희가 정말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 예전에 여자친구도 안대를 하고 안무를 맞춘 적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첫사랑도 안대를 하고 보셨군요. 네. 그래서 아니 이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안대를 눈을 가리면 어떤 것들이 더 잘 들리고 집중이 되는지. 아무래도 눈을 가리다 보니까.
귀 청각적으로 어, 굉장히 예민해져가지고 그래요? 저희가 이제 발소리나 그런 거를 애들 위치를 파악하고 예, 연습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 아니면은 노래 불러가지고 예. 자기가 여기 있다 이렇게 아, 해가지고 네. 많이 맞아. 아, 네. 나 정말 아니,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아니 네. 연습 얼마나 하신 거예요 그거? 정말 근데 진짜 많이 했어요. 맞아, 저희가 두, 아, 한 달? 맞아, 한 달. 한 달 했는데 네. 이제 그 시간을 엄청 많이 들였어요. 네. 와. 잠시 후 4부에서 계속 이어갈게요. 네.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오늘 개그맨 유재필씨 그리고 첫사랑의 서현 누나 수아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뒤에 영상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첫사랑 러브게임 혹은 첫사랑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2005년생 가수 5위 공개합니다. 역대 데뷔 걸그룹 앨범 초동 판매량 1위라는 기록을 세운 개무신인 뉴진스 분들의 비타민 D 다니엘 분이 2005년생 가수 5위 차지했습니다. 뉴진스 어텐션 흐르고 있습니다. 뉴진스는 정식 음원 발매 전에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면서 파격적인 데뷔를 했습니다. 첫사랑도 신인 심판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데뷔하는 과정을 보여줬잖아요. 와. 지금 생각해보니까 가장 재밌었던 미션 뭐였습니까? 저는 그 퀵체인지 네. 챌린지라고 있었는데 네. 이제 춤을 추면서 옷을 시간 안에 바꿔 입는 거였어요. 네. 근데 그때가 정말 심장이 아주 쫄깃하면서 재밌었어요. 막상 그때 생각해보면 너무 어떡하지 우리 못 갈아입으면 어떡하지 네. 이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네. 제일 재밌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뭐 어려웠던 점 혹시 있습니까? 네 그게 네. 그 수아가 말했던 퀵체인지에서 네. 이제 마지막에 발바닥 표시가 있었는데 네. 그 발바닥 표시에 저희가 딱 안착을 했어야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안 되는데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탈락.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리 준하 씨는? 저는 첫 번째로 했던 런닝머신. 아 런닝머신이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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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누굴 지목해 주실지 모르니까 뭐 왔다갔다 네 심장이 너무 쫄깃할 거예요. 어, 맞아. 아니 힘내를 했었나? 막 뛰면서 어, 맞아 그거 저도 심장 쫄깃했어요 보면서. 지금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더 잘하죠. 네 더 잘하겠지만 네. 여전히 심장은 쫄깃할 것 같아요. 네. 어, 근데 진짜 런닝머신 타고 노래하는 거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2015년 노래 4위 공개할게요. 여름하면 시스타, 시스타하면 여름, 명불허전 썸머퀸 시스타의 쉐킷이 2015년 노래 4위 차지했습니다. 앞서서 레드벨벳의 빨간 맛 이런 거 초등학교 때 연습했다 그랬는데 이 쉐이킷 네. 안무를 너무 다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예. 너무 유명했어서 예. 저희는 이제 저희 아마 저희 학년 맞아요. 모두가 다 이거는 네. 출 수 있을 정도. 맞아요. 수아 씨 이걸로 장기자랑도 했나요? 그럼요. 아는 게 없네. 아니 그러면 그때는 반응 어땠어요? 그때 사실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였거든요. 예.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우와. 제가 보라 선배님 파트를 해서 우와. 랩을 정말 이렇게 멋있게 아, 기억이 납니다. 다 자기 파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춤에 또 자신 있으니까 보라 씨 파트를 했네. 아, 초등학교 4학년. 그때 그 영상 없죠? 아, 잘 찾아보면 있을 텐데 아무래도 네. 흑역사여서. 혹시 있으신 분 있으면 제보해 주세요. 아, 이게 너무 귀엽잖아요. 예,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때 예, 시스타 쉐이키 틀고 있고요. 계속해서 2005년생 가수 4위 공개합니다. 이분들의 퍼포먼스를 보면 눈이 휘둥그레해집니다.
지칠 줄 모르는 에너자이저 엔믹스의 지우가 2005년생 가수 4위를 차지했습니다.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깜짝 놀란 표정을 의미하는 제목입니다. 예. 아니 우리 멤버들 중에서 제일 좀 깜짝 잘 놀라고 좀 겁이 좀 많고 이런 멤버 누굴까요? 아, 수아씨. 자, 근데 어떤 거에 깜짝 놀라, 뭐 소리에 아니면 벌레 뭐 뭡니까? 대체적으로 다 깜짝 놀라긴 하는데 예. 특히 귀신 그런 거 예. 공포 영화를 보면 저는 아예 귀도 막고 눈도 감고 보아요. 잘 못 보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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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기 지난주인가 일찍 온 적이 있어요. 네네. 불이 다 꺼졌는데 네. 딱 지금 수아 씨 자리에 네. 저 뒤에 있나요? 저 정말 그런 얘기만 들어도 팔에 오소소 소름이 돌아. 미안합니다. 오소소. 수아 씨, 미안해요. 오소소. 아니 그럼 벌레 제일 좀 무서워하는 분 누굽니까? 벌레. 여기 벌레는 근데 네, 모두가. 네. 아, 그러면 그럼 벌레 나오면 누군가는 잡아야 되잖아요. 네. 네. 누가 잡아요? 또 벌레 잡는 멤버가 있어요. 금이. 금이가. 아, 네. 아까 그 운동 잘한다는 금이 네. 씨가 아, 벌레를 때려잡는군요. 네, 맞아요. 벌레잡이에요, 벌레잡이. 근데 그 누군가는 멤버 중에 그런 분 있어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고마워. 너무 다행이에요. 네, 맞아요. 너무 다행입니다. 첫사랑 멤버 중에 가장 장난기 많은 멤버 누굽니까? 바로 저희의 막둥이 예암인 것 같습니다. 거기는 장난이 눈에 네.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눈에 보여요. 네. 그러면 예능 멤버로 누군가를 추천한다면 누구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이 둘 멤버 그래요? 두나 씨는 네. 서현 수아 씨를. 네. 네. 이유는요? 수아가 이제 말을 아주 맛있게 잘하는 것 같고, 네네. 서현이는 이제 재치 있고 이렇게 밝은 에너지가 잘 네. 보이는 맞아요. 것 같아서 둘이 케미가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네. 본인은 예능 아니고 딴 거에 더 재능이 많아요? 풋살인가요? 저는 노력파인 것 같습니다. 노력파. 네. 아니 두나 씨한테 추천을 해주세요. 두나 씨는 뭐 하면 좋아요? 두나는 뭐 뮤지컬도 있고 연기도 있고 하나 제가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네. 두나는 약간 패션 쪽 관심이 많아서 모델. 너무 모델이요? 네. 광고 CF 모델. 아니 그러면 뷰티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야 되겠네.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럼 그냥 옷 입는 거든 메이크업 이런 것도 네. 관심 있어요? 네. 그럼 우리 두나 씨는 뭐 예능도 종류가 많으니까 예 그런 뷰티 프로그램에 우리 두나 씨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엔믹스가 JYP 막내 걸그룹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선배들의 사랑하니까 그 에일리 씨가 첫사랑에게 커피차 보내준 거 제가 봤거든요. 네, 맞아요. 네, 글귀도 너무 따뜻하게 잘 썼잖아요. 네. 앞으로도 잘할 거야. 맞아요. 예, 너무 아니 어떻게 그런 거 받았을 때 느낌 어떠셨는지. 이제 저희가 말씀해 주세요. 이제 저희 정말 그런 거는 저희는 이제 인터넷에서만 예. 보던 거니까 네. 와 이런 커피차를 우리 이름으로 봤다니 이러면서 일단 정말 감격스러웠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저희 모두가 팬인 에일리 네. 선배님이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절을 하고 싶었어요. 네. 절을 하고 싶었어요.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에일리 씨한테. 예. 선배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 팬분들 팥빙수 너무 맛있다고 해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도 보답하는 첫사랑이 되겠습니다. 네. 에일리 씨 감사합니다. 아니 에일리 씨를 실제로 못 봤죠? 네. 에일리 씨 실제로 보면 깜짝 놀래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에일리 씨가 TV보다 훨씬 아름답고 예, 근데 노래를 들으면 더 깜짝 놀래지. 저도 얼마 전에 팬미팅 사회를 봤거든요. 예. 에일리 씨를. 실물이 훨씬 예쁘죠? 네, 실물이 진짜 메이크업 안 한 상태였는데도 예. 빛이 나시더라고요. 빛이 나요. 근데 노래를 하면 얼굴이 안 보이죠. 노래가 너무 좋아서. 맞아요. 미모가 가려. 노래가 너무 성량이 그냥 취해버립니다. 예, 나중에 또 에일리 씨와 꼭 만날 수 있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2015년 노래 3위 공개합니다. 너무 아름다워. 바다가 보이면 오션뷰, 산이 보이면 마운틴뷰, 러브게임이 보이면 I love you. 계속 듣고 싶고 보고 싶은 샤이니의 뷰가 2015년 노래 3위 차지했어요. 샤이니 뷰 흐르고 있습니다.
샤이니 뷰. 사실 놀라운 토요일 보시면 키씨가 정말 모든 안무를 다 숙지하고 있고 요즘에 챌린지 중에 키씨가 안 나오는 챌린지가 없습니다. 정말 많은 맞아요. 챌린지에 키씨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여기도 제가 치리치리 챌린지를 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하고 뭐 어머 코요태 선배님부터 해서 정말 많은 분들하고 하셨더라고요. 네. 좀 인상적이었던 비하인드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저 하성훈 씨하고도 하고 맞아요. 예, 미래 씨하고도 하고 맞아요. 예. 저 정말 많은 선배님들과 했었는데 네. 정말 너무 다 저희 너무 잘해 주셔서 예. 너무 좋았지만 수현 선배님과 수현 씨 네, 예, 봤어요. 예안이가 예. 챌린지 했었는데 봤어요. 네 끝나고도 다음 스케줄 때도 한번 뵀었는데 예. 그때도 너무 잘하시는데요. 만날 때마다 이렇게 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수현 씨 거 그거 금방 촬영했어요? 네 저랑 예안이가 예. 춤이랑 노래 너무 좋다. 예. 그래서 한 번에 외웠던. 한 번에 그냥 네. 한 번에 간 거였어요. 네 한 번에. 와 저도 그 수현 씨 걸 보면서 이게 동작이 뭐가 많아가지고 쉽지가 않았을 텐데 네, 예,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한 번에 정말 재능이 많은 네. 진짜 또 친구예요. 수현 씨. 수아 씨는 혹시 기억에 남는 누구? 예. 저는 아무래도 있지 선배님과 예. 했을 예, 때가 맞아요. 예. 정말 어땠어요 그때? 보자마자 인형이 걸어오는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유나 씨하고 류진 씨하고 네. 예. 평소에 정말 정말 팬이어서 사실 그때 제 얼굴 보시면 표정이 굉장히 많이 굳어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러면서 하겠는데 정신 없었어요? 네, 너무 팬이어가지고 예. 그 거기도 금방 촬영했습니까? 네 정말 한 큐에 정말 역시 완벽하게 댄싱 머신 좀 예. 틀리지 그랬어요. 좀 더 이야기 같이 나눈 게 그렇고 앞으로 사용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아 씨는 기억나는 챌린지? 네 저는 사실 코요태 선배님 수아 씨 네네네. 왜냐면은 제가 김종민 선배님을 정말 정말 좋아하고 팬이거든요. 네 김종민 선배님이랑 저희 아버지가 또 동갑이고 그래요? 네, 부대, 아 진짜요? 네 부대표님께서 네. 악수 한번 해 했는데 정말 손이 너무 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아 김종민 씨. 아니 근데 김종민 씨도 많이 헤맸을 것 같은데. 근데 김종민 선배님께서 예. 저희를 너무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약간 뭐지 챌린지 자체가 예. 너무 빨라가지고 예. 다들 그냥 약간 정확하게는 하지 않고 프리스타일로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네. 이게 다리까지 다 풀샷으로 촬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너무 어렵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프리스타일. 예, 그래서 막 빠른 것도 있고 이 맞아요, 배속이 맞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네. 여러분 많이 검색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샤이니 앞에는 늘 빛나는 샤이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네. 첫사랑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오길 원합니까? 와. 이제 여름 하면 여름이고 이제 여름이 네. 거의 이제 끝나가지만 네. 이제 완전 시원청량 첫사랑이라고 네. 각인을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시원청량 네. 시청 예, 네. 시원청량 시청 첫사랑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네. 네. 계속해서 2005년생 가수 3위 공개합니다. 최초에도 수십 번 표정이 바뀌는 표정 장인돌 빌리 선배님의 시은이 2005년생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긴가민가요가 흐르고 있습니다. 빌리의 치킨의 치킨 영상이 엄청나게 화제가 됐습니다. 네, 네. 근데 첫사랑의 유나 씨도 표정이 막 엄청나게 다양하고 그 친구 에너지가 넘치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연습 많이 하나요? 표정 어떻게? 네, 연습 되게 많이 했고 네. 사실 저희 뮤직비디오 찍기 전에는 네. 거울에 이렇게 일렬로 쭉 앉아가지고 네. 노래 막 5번 연속 맞아요. 틀어놓고 네. 계속 표정만 계속, 네, 제스처 표정 다 연습을 했습니다. 와, 아니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그래서 그거 다 썼어요? 잘 나왔어요? 네, 너무 잘 나왔어요. 네. 오늘 약간 수아 씨가 살짝 고민하는 것 같네 라고 하셨는데 저는 조금 아쉬워요? 네 제가 표정을 조금 굳은 것 같아서 아쉬워요. 아니 수아 씨는 그 CG인가요? 그 날아가는 와이어 네. 그건 어떻게 와이어죠? 네 근데 사실 제가 고소공포증이 약간 있는데 또 그걸 촬영하느라 또 고생을 좀 했어요. 또 이제 제가 겁을 먹어서 이렇게 네. 딱딱하게 목각인형처럼 하니까 네. 저를 들어 올리시는 분들께서 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제가 정말 끝나고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 그러면 여러 번 떴군요. 떴다가 또 네. 와, 고생 많이 하셨겠다. 네 근데 저보다는 이제 스태프분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와이어 연기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 또 소화를 잘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네. 예, 뮤직비디오가 꽃이 많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 옥수수 씬도 기억 나더라고요. 네, 진짜. 맞아요. 그 옥수수가 소품이 네. 사실 초당 옥수수, 진짜 옥수수. 아, 진짜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촬영장에서 옥수수 향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단체로 이제 매니저한테 몰라가서 저 옥수수 먹고 싶어요 이랬는데 원래 촬영 소품 먹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 네. 아 나중에 옥수수 관련된 광고를 하셔야 되겠네 그러면. 영광입니다. 왜냐면 옥수수 음료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어, 하고 싶어요. 네. 네. 오, 나중에 첫사랑이 옥수수 관련된 과자 스낵도 있고. 네. 어, 왜냐면 가사에도 옥수수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유나 씨 파티였나? 네, 네, 네 맞아요. 와, 정확하게. 네, 그래서 아, 나중에 진짜로 관계자 여러분 옥수수 관련된 예, 그런 광고 있으면 우리 첫사랑 멤버들 앞으로 꼭 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빌리의 수아가 있잖아요. 어, 네. 네, 맞아요. 그 문빈 씨 여동생. 맞아요. 그래서 사실 문빈 씨도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하고 많은 뭐 남매가 무대도 하고 뭐 챌린지도 뭐, 많이 하고 네, 난리잖아요. 근데 이름이 이제 수아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 혹시라도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맞아요. 너무 이제 문수아 선배님이 네. 굉장히 유명하시고 네. 너무 잘하시니까 네. 제가 수아니까 조금 부담이 됐었어요. 아~ 어, 그에 못지않게 표정도 잘해야 되고 네. 춤도 잘 춰야 될 텐데 하면서 부담감이 아~ 있었어요. 아, 그렇죠. 네. 어느 정도 가니까 이제 극복 지금 좀 극복됐어요? 지금은 아직도? 이제 아, 아직도 조금 부담감이 네. 있지만 하, 그래 나는 아직 이제 18살이니까 귀여움으로 밀자. 귀여움이다. 귀여움으로. 아 그래요. 거기는 뭐 문빈 씨가 밀지만 또 여기서 하시는 우리 러브게임이 밀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오마이걸 언니들도 또 있잖아요. 또 에일리 선배님 있잖아요. 든든하다. 예, 네. 첫사랑의 수아도 여러분 나중에 그래서 수아가 무대를 할 수도 있어요. 그쵸? 너무 영광이죠. 왜냐면 네. 거기 수아씨도 춤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네. 또 춤 좋아하시고 하니까 맞아요. 야, 그 양 어, 투수아 어, 너무 괜찮죠. 우리 수아씨한테 한번 편지 한번 어, 써볼까요? 진짜 빌리의 수아 선배님 저도 수아예요. 어,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꼭 만나 뵙고 꼭 무대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팬이에요. 진짜 너무 좋겠다. 제가 네. 그리는 큰 그림은 나중에 수아가 수아가 너 같이 무대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예,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문빈 씨가 예, 피처링 좀 해주시면. 서현 씨는 또 프로미스 나인의 서현 씨와 같이 하자. 서현 씨한테 메시지를 남기세요. 진짜 서현 씨하고 근데 이미지가 좀 있어. 아, 서현 씨랑 네.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예. 네. 안녕하세요. 첫사랑의 서현입니다. 나중에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나 씨는 배두나 씨랑 연기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영화. 배두나 씨 아니고 여기는 장원영 씨랑. 아, 미안합니다. 네네. 장원영 씨랑 해야죠 나중에. 네, 네. 죄송합니다. 아유 또 배두나 씨. 예, 예. 아유 예. 롤모델이라고 장원영 씨가 했으니까 네. 나중에 꼭 또 무대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자 계속해서 2015년 노래 2위 공개합니다. 여심과 남심까지 취향 저격한 노래죠. 가요계 트렌드를 주도했던 빅뱅의 뱅뱅뱅 2015년 노래 2위 차지했습니다. 방송 끝난 뒤에 여러분 영상 봐주세요. 예, 안무를 또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습니다. 예, 빅뱅의 뱅뱅뱅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05년생 가수 2위 공개합니다. 가속 페달 밟으며 정상을 향해 질주 중인 YG의 보석함 트레저 선배님의 소중한 선배님께서 2005년생 가수 2위 차지했습니다. 직진 흐르고 있습니다. 트레저가 올해 4월에 첫 단독 콘서트를 했습니다. 예, 첫사랑은 이번에 뭐 미니 팬미팅이라든가 팬사인을 통해서 예, 우리 팬들을 만났잖아요. 본인의 입덕 포인트를 짧게 알려주세요. 기회 드릴게요. 네. 나의 네. 입덕 포인트는? 저 입덕 포인트는요. 강아지상처럼 귀여운 외모와 예. 눈웃음이 매력 포인트니까 네. 꼭
잘 보고 입덕해주세요. 네, 우리 서현 씨 강아지상입니다. 예, 루수아 씨는 저는 긴 생머리의 네. 청순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거기에 또 파워도 있습니다. 네. 네, 청순. 그리고 두나 씨는 저는 이제 가만히 있을 땐 약간 토끼 상이지만 네. 웃을 땐 꼬부기를 닮은 꼬부기 상이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꼬부기. 네, 두나 씨 여러분 많이 많이 입덕해 주시고요. 자,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015년 노래 1위 공개합니다. 비칠 수 없는 sk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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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그 아래선 I,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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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혼자서도 무대 위를 꽉 채우는 아티스트죠. 태연의 첫 솔로 앨범 타이틀곡 아이가 2015년 노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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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미운 우리와 백조 또 날기 전에 나비 사람들은 몰라 너희 날개를 못 봐. 태연의 아이가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생 가수 1위 공개합니다. It's like a Polaroid love 사단촌스러운 빌보드가 주목하고 있는 글로벌 아이돌 엔하이픈. 최고의 춘섬을 가지고 있는 니키가 2005년생 가수 1위 차지했고요. 폴라로이드 러브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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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한 감정이잖아 분명 다 안다 믿었지 알고도 빠진 함정인가 봐. 으라차 첫사랑의 으라차로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저하고 처음 라디오 같이 했는데 네. 어떠셨는지. 와, 끝났어요. 네. 너무 영광이에요. 혹시 못한 얘기 있어요? 아, 이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준비한 거. 정말 이렇게 이런 라디오 많이 해봤지만 정말 너무너무 모든 라디오들이 너무 재밌고 좋았거든요. 네. 하지만 러브게임 너무 재밌게 한 것 같습니다. 아, 감사드려요. 네. 아니, 다 듣고 있는데 비밀. 다른 라디오에는 비밀. 네. 네. 우리만의 네. 비밀. 오늘 수아 씨 뭐 다 했어요? 못한 네, 거 없죠? 진짜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고 두 선배님께서 정말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진짜 두 분 다 정말 팬입니다. 아유, 네. 저희도 너무 감사해요. 아유, 감사해요. 서현 씨 못한 얘기 없어요? 네, 저 사실 못한 얘기 예. 있어요? 네, 있습니다. 하세요. 저희 첫사랑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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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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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